부상 이후 좀 조심스럽다는 반응을 하니요. 엘보 점퍼 빨려 들어갑니다. 공격리바 이후에 하지만 이제 플레이오프로 이제 대비해서 에릭 선수의 컨디션을 확실히 좀 올릴 필요가 있는 KT입니다. 아반도 안쪽 파고 들어요. 내줍니다. 김경환 한 명 날려놓고 뽐뿌 치면서 반칙 끌어냅니다. 뭐 할 거예요. 공격에서도 이런 것 다 본인이 갖고 있는 좋은 팔기리가 있기 때문에 발전의 가능성이 조금무진하죠. 자, 높게 뛰어봤는데 상대에게 넘어갔습니다. 케이스 정관장이 챙깁니다. 세퍼찬 아반도! 와! 아반도의 득점! 자, 김경원이 좋은 공격. 이우정 힘을 엿봅니다. 올라갑니다.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 모두 흘러갑니다. 석점차 아반도 돌파감액 반대편 겁니다. 정선 반칙. 서페스 아반도 코너 오픈 석점. 최근 모든 팀들이 거의 쓰는 세트 플레이 중에 하나인데 저렇게 베이스라인 쪽 비어 있어요. 올라갑니다. 립 안쪽에 떨어뜨립니다. 또 붙입니다. 코너 전날 정성우 석점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반칙 아닙니다. 박찬호의 스프링 재성공. 탑에서 도전 석점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냈어요. 에릭 이후에 반칙. 정관전과 똑같은 셋이에요. 캐치해슛!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골 사이드에서 찬스를 아반도 빙글 돌아서 반칙! 빠르고 지금도 관장 원더 팬분들 아반도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좀 굉장히 크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따뜻한 배려와 또 본인이 이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실질 겁니다. 작전 타이머의 첫 번째 공격 정준 올라갑니다. 득점 성공합니다. 아 정말 빠른 모습에 난이도 정성우 아반도 피하면서 레이 골밑까지 왔습니다. 몸붙이면서 반칙. 역할을 좀 해줬고요. 네. 자 이렇게 엔트리에 들지 못하더라도 본인이 정관장 세컨찬 코너 전달 로버트 카토 주니어 석점. 자 이 상대 빙글 돌아서 갑니다. 키가 박지훈 캐치앤슛 빨려 들어갑니다. 석점. 자 지금 안에서 하나 또 나와줬고요. 다시 에릭 방향은 로버트 카터 오른손 올라갑니다. 립 안쪽에 떨어뜨립니다. 많이 없었던 선수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고 있는 케이트입니다. 자 로버트 카터 잡자마자 들어가면서 2점 추가합니다. 이겼습니다. 이용하여 박지훈 베이스라인 점퍼 깔끔합니다. 자 지금 공격의 승리 원에 박지훈이 힘을 내면서 분위기를 바꿔주려고 노력을 해주네요. 그렇다. 웨이슨 박지훈 캐치앤슛 노트 포업을 써 아반도! 들어가지 않았지만 반칙! 이런 동작을 처음부터 반했던 거잖아요. 사실 뛰는 동작만으로도 와 정말 하늘을 나르듯이 야 정말 대단한 장면.